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6일 현재 시간 11시 12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김시민 장군 전공비에 있습니다. 임나 때 3전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진수성 싸움을 입순 김시민 장군의 전공을 세운 비로소 당시 그 김시민 장군 진군중복사로서 판관 성수견 곤양군수 이상곽과 함께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쳐 왜곡을 격퇴하고 비문에는 기록되지 않는 1천여 명으로 뭐 10만 군대를 했으나 실제는 이제 3,800으로 2만여 명을 외주 격퇴하고 진진시킨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고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외국을 기계기를 꺾고 승리를 거둬서 영남 호남은 나가는 곳 이곳 진주성을 사수함으로써 외병의 호남 진출을 막고 초기 우리 측에 불리한 그 전세를 뒤집은 그런 비를 봅니다. 오른쪽에 바로 있는 촉석 정충담비입니다. 역시 이제 임난초에 적의 기습을 공격에 미쳐 전열을 못한 우리 육지에서 처한 그런 것들을 군대를 가다듬어서 역시 나라를 위해서 역시 충절하니 위해 충전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지금 김시민 장군 전공비와 촉석 정충담비를 같이 보면서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